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.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, 파생상품, 직원 전용, 금융투자 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자금은 많게는 50억 원에 달합니다.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와 금감원,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